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27일 군인료 분야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개발 솔루션 시범 적용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인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AI 플러스 X의 일환으로 작년 7월에 개발을 시작한 이 솔루션은 열악한 군부대 내에서의 폐렴과 결핵, 기흉 등 폐질환과 척추질환, 사지골절 등의 질환이 발생했을 때 AI와 데이터에 기반해 의료 영상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입니다. 선포식에서는 국군수도병원과 멀리 떨어진 최전방에서 활용되고 있는 군의료 AI 융합 시스템의 모습을 살펴보고 강원도화천의 육군 7사단과 연결해 실제 활용 사례 등을 인터뷰하며 군의료 AI 융합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민방군이 상생하는 AI 선도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스마트 국방 혁신과 디지털 뉴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AI 뉴스입니다.